일단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John sees a tiger in the room. 누가? Johnny. 뭐 한다? Sees 한다. 무엇을? A tiger를 무엇을 이라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무엇을 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밑줄 긋는 거예요. 그쵸? 어디서? In the room에서. 그러면 문장에 명사들이 하는 역할 잠깐 보겠습니다. John. 보다죠? 누가 본다? 존이 본다. 보다 하는 사람이 주어니까 주어죠. sees 무엇을? 타이거를. 당연히 뭐가 됩니까? 목적어가 되죠. 보다 무엇을 보는데? 호랑이를 본다. 오케이. 그 다음에 in the room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어디에서? in the room에서. 그래서 여기 in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뭐다? 그렇죠. 접목. 접목이 되면 뭐였던 녀석이 뭐 된다? 명사였던 녀석이 명사가 아닌 게 된단 말이에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ere, When, How, Why,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자, 전치사에 대해서 미리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전치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전치사는 뒤에 항상 뭘 끌고 다닌다? 그렇죠. 이름씨를 끌고 다니죠. 그래서 합쳐져서 뭐에 대한 대답이었던 녀석을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었던 녀석을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버린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꾼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못 알아듣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야 되겠죠. 9, 뭐예요? 9조. 무슨 시예요? 이름 시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 이름 하나 붙여볼게. At 9, 뭐가 됐어요? 무슨 뜻이었어요?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When. 그렇죠? 그렇죠? 잘했어. 지치가 얘기하는 거. 하나 더. 여러분들 버스가 뭔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버스. 그렇죠. 버스. 무엇 버스죠. 근데 여기다가 by를 한번 붙여볼게요. by 버스가 뭐죠? 버스 타고서죠. 버스 타고. 버스 타고. 버스 타고. 버스 타고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 어떻게. How do you go to school?이라고 누가 물어봐. How do you go to school?이라고 저희 집 큰딸내미한테 물어봐. How do you go to school?이라고 물어봤더니 I go to school by bu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타고 간다? 어떻게 간다? 버스 타고 간다. 어떻게 간다고? 어떻게? 어떻게? 버스 타고 간다고. 그러니까 버스만 있으면 what인데 이거 붙이니까 어떻게에 대한 대답이 되었죠. 그러니까 by가 전치사고 붙어 있으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어떻게. 자, 아까 얘기했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고. 얘들을 보고, When, where, how, why는 뭔 공통점이 있길래, 얘들 지금 전부 다 뭐라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나? 얘들 뭐? 어찌씨. 그러니까, 이름씨가 전치사 붙이면 어찌씨로 바뀐다는 거예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어떤 남자애가,